토마토, 가지까지. 크지 않은 텃밭이지만 다양한 채소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원래 농사를 지어보셨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농사 짓는 걸 보면서 자라신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부모님도 나도 다 서울이고. 아, 네. 서울 토박이세요? 예, 토박이죠. 어머머머머. 그래서 여기 이제 전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좀 뭐든지 해서 자급자족 한번 해보고 싶고 아. 옆에 계신 어르신들이 파 모종 내서 우리한테 갖다 우리 신랑을 농사꾼을 만들겠대요. 1년 안에. 아. 그래갖고 모종을 갖고 와서 심는 거 다 가르쳐줘서 이거는 저희 남편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오, 잘 심으셨네. 직접 심으신 거예요. 네. 그분들이 조금은 처음엔 굉장히 이렇게 조금 배타적이었어요. 조금은 배타적이었는데 제가 먼저 대문 없는 집 보셨잖아요. 네, 네. 담이 없고 대문 없는 집 언제라도 들어오시고 아. 그다음에 물을 우리 거 갖다 쓰세요. 여기 물이 없으니까 성도는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우리 물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갖다 쓰세요 라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모종도 갖다 주시고 어. 농사에 대해서 알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는 거 그분들하고 이질감 없이 친해지는 거 그게 더 중요한 맞아요. 노하우일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과 텃밭을 살피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됐다는 부부. 하루하루 커가는 채소들을 지켜보는 행복을 알았다는데요. 이거 봐! 새빨갛게 익었어! 드세요. 달콤하고 맛있네. 잘 익었다. 맛난 거. 맛있다. 농사를 알려준 이웃 주민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바베큐 파티를 열었는데요.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도 있는 법. 정말은 이웃 주민 역시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알고 있는 농사 지식을 알려준 것 뿐인데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부부의 마음이 예쁘다는 이웃 주민. 역시 음식은 나눠 먹을수록 더 맛있는 법이죠.